자, 이번에 무대는 무대 출전 오늘을 위해서 기다렸다. 참가번호 10번 권순혁 씨의 무대입니다. 준비하고 계신 노래는 날개. 어서 나오세요. 이어서 장여상 두 분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오늘 심사위원을 맡으신 가수 유가영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자, 상품은 압력 밥솥과 청소기가 되겠습니다. 축하합니다. 참가번호 10번 권순용. 네, 축하합니다. 아니 오늘 이렇게 노래 참여하게 된 게 본인의 인생의 버킷리스트였다고 하는데 맞아요? 네. 아니 오늘 그 버킷리스트를 오늘 이룬 소감이 어떠세요? 아 제가 이 좋은 아파트에 살게 해준 것도 제 열순위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런 또 자리를 오게 해달라고 제가 항상 하지는 못하지만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무대 한번 오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꿈을 이룬 것 같아요. 꿈을 이뤘네. 저는 꿈을 이뤘습니다. 아니 저도 사실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하나를 오늘 이룬 거 아닙니까? 아니에요. 저는 날개를 부르는 우리 권순용 씨를 꼭 한번 만나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였는데 저도 하나 이루었네요 오늘. 네. 그리고 또 한 얘기 한마디 하고 싶어요. 네, 그럼요. 제가 이 아파트에 입주한 지 조금 있으면 1년이 돼가요. 1년이요? 네. 너무 아파트가 좋아요. 진짜. 어떤 게 그렇게 좋은지. 주변 환경도 좋고 기가 막히죠. 저는 아침에 새벽 한 4시, 5시에 저기 시장에 장사를 하러 나가면은 이 공기가 너무 좋아요.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네. 피부가 반들반들반들하네요 아주 그냥. 네.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저희 아들이 여기 와서 예쁜 색시를 만들었어요. 아들이? 네. 그래갖고 11월 29일에 장가를 갑니다. 어머나 축하한다 축하한다. 아니 우리 아드님이 네. 이곳에 이사를 저기 왔어요. 어디 색시야. 너 참 이쁘게 생기셨네. 네, 아드님이 만약에 이 아파트로 우리가 이사를 오지 않았으면은 노총각으로 사는 거지 뭐. 그렇죠.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아들 며느리가 저를 같이 살겠대요. 어머나 시어머니를 요즘에 시어머니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. 아드님은 누구예요? 아드님은 저기 아들아
이렇게 보니까 뭐 이런 얘기 그냥 뭐 농담 삼아 드리는 얘기인데 여기 이곳에 안 왔으면 진짜 장가 못 갔어요. 아닙니다. 자, 그러지는 않아요. 정말 믿음직합니다. 아드님. 네, 아파트가 참 아주 더 행복하게 살자고 한 말씀하고 예. 내려가 주세요. 예. 우리 행복하게 살자. 아유, 사랑스러운 우리 며느리와 함께 계속해서 저희 모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